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오꾼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좀 불편한 점, 힘든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영상도 참고해서 많이 봤는데, 뭐, 일본 느리다, 뭐, 세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일본에 지금 한 13년에서 14년? 예, 아무튼 10년 넘게 살면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느리다고 이렇게, 느끼거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신청하거나 이러면은 설치 이제 늦게 오고, 늦게 온다기보다 일본이 보통 뭐한 1, 2주 정도 걸리고 뭐 이런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틀이나 3일 만에 와주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되게 빨리 오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에 살면서 막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인터넷 설치 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인터넷 설치를 자주 하겠어요. 예? 한번 살면서 뭐 10년에 한번 할까 말까인데 자주 해봤자 뭐 이사 한번 할때 인터넷 설치하거나 뭐 그러는 것뿐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굳이 불편한 점은 못 느끼겠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주택에 살다 보니까 뭐 수도가 고장 나거나 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는 긴급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을 느끼긴 하는데 근데 수도 그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이제 레버가 고장 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오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느리거나 그런 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대신에 이제 예전에는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집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택의 생명이라고 했던 그 기계가 있거든요. 예,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장 났을 때는 꽤 걸렸죠.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그 찜통 속에서 저희 가족들은 다 장인어른 장모님 집으로 피난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이제 그 일본이 다 그렇다기보다 이 집의 특성상 그런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또 항상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맞춰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그냥 아무튼 근데 느리긴 느립니다. 그런 처리 같은 게 한국에 비하면 한국은 그냥 바로바로 뭐 인터넷으로도 뭐 신청하면 바로바로 뭐 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제가 솔직히 별로 살면서 못 느꼈다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많네요. 주식 같은 거 계좌 만들 때도 한국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당일날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거 서류 보내고 해가지고 보통 주식 계좌, 저 같은 경우는 SBI 증권 계좌라고 이걸 쓰는데 그거 한번 만드는 게한달 걸리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한국에서 딱 떠오른 거 바로 하려고 해도 일본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신중해진다고 해야 될까? 야,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사회다, 뭐 그런 속도를 가진 사회다라는 거를 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막 되게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근데 차 같은 것도 수리 맡기면은 바로바로 해주고, 의외로 또 빠른 것도 있어요. 한국에 비하면 물론 느리죠. 한국에 비하면. 예. 근데 뭐 당장 필요한 거 그런 뭐차 수리나 이런 집물안 나오고 막 이러는 수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솔직하게 제일 그냥 크게 느끼는 게 요새 일본의 국민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꽃가루병이라고 이게 이제 일본의 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숙이라고, 숙이가 삼나무거든요, 삼나무? 삼나무 그 꽃가루가 이제 날리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습게 볼게 아니라, 이게 한국 분들은 전혀 이거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뭐,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증상이 어떠냐면은, 막눈 가렵고, 막코 가렵고, 막 재채기 나는데, 재채기가 두세 번에 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가고 재채기 하고 나서 막 콧물 쭉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콧물 쭉 흐르고
이게 그래갖고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이나 뭐 1월 말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요. 이 카운쇼라고 꽃가루병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한국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뭐 듣는 것도 아니고, 예? 이 꽃가루병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계속 그래서 일본에서도 약을 만들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약 먹어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우, 막 2, 3월 말 되면은 그냥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랑 그 홋카이도 쪽에는 이 꽃가루병이 카운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만 제가 사는 요코하마 도쿄 쪽에는 그게 심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죽죠. 제가 그래서 올해는 좀약안 먹어보고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들하고 제가 이제 맨날 축구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약 먹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즌만 되잖아요. 그러면 차 주차장 쪽에 가보면은 차 위에 이렇게 노랗게 이게 깔려 있어요. 그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노랗게 깔려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옆집 그 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데에서 뭐가 떨어진 건가. 옆집 탓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즌만 되면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병이 막그 일본 총리가 뭐 국가적인 뭐 손해라고 이러면서 뭐 이거 대책을 마련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말해도 일본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어차피 그리고 막 음모론도 좀 있거든요. 이게 제약회사에서 이 시즌만 되면 돈 많이 벌어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를 빨리 뭐 고치거나 해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그냥 어우 진짜 손해예요 손해. 왜냐면 국민들이 외출을 못하니까. 꽃가루병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한 50%는 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즌만 되면 외출도 다 삼가하고, 외출 삼가하다 보면은 또 바깥 경제도 안 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총리가 뭐 이거 대책을 마련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삼나무를 되게 막 목재로 해갖고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엄청 많이 심었대요. 이게 막 똑바로 이게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출을 안 하게 되면서 그 나무가 그대로 남은 거죠. 예전에는 그만큼 막 심었던 걸다 잘라가지고 막 수출하고 이랬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수출을 안 하게 되면서 그게 다 남아있다 보니까 이 시즌만 되면은 거기 있던 그게 다 날려서 와가지고 국가적 이제 재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장내 환경을 좋게 하면은 카운쇼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몸이 된다고 하는데 전 그래도 막 그래서 유산균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은 잘안 낫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카운쇼가 계속 축적돼 가지고 뭐한 10년 되고 이러면 증상 나타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일본 살면서 좀 힘들지 않나. 약을 먹었더니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밖에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받은 약을 와이프가 타가지고 와이프도 먹고 저도 같이 먹고 있는데 이거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이거 안 먹으면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아우, 뭐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니까.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수업 중에 막 콧물 나고 막 재채기 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든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런 꽃가루 안 날리는 그 나무를 다시 뭐 바꿔서 심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어요. 당장에 그냥 딱 맘먹고 막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당분간 좀 이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건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느끼는 거지만 이 병원에 가면은 한국은 무조건 주사놔 주잖아요. 주사놔 주고 막좀 링겔 좀 놔달라 그러면 링겔도 놔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편도선이 좀안 좋아가지고 열이 한 40도까지 났었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병원을 가도 그냥 대충 봐줘요, 대충 봐줘.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막 그렇게 자세하게 봐주지도 않고 좀 의사분들도 제가 사는 쪽에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약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본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주사 놔주고 이러는 거의 그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봐주고, 약 처방해주고, 약 먹고, 그러니까 해열제 받고 그냥 약 먹고 끝. 근데도 제가 예전에 하도 이게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편도선 때문에 다른 병원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제발 영양제 하나만 놔달라고. 제발 내가 진짜 죽겠으니까 이거 안 맞으면 내가 열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꼭한 번만 놔달라고 하니까 겨우겨우 병원에서 하나 놔주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우 죽다 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그런 뭐 감기 걸려서 좀열 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오시면은 우선 좋은 병원을 잘 찾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고생한다. 솔직히 병원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가끔씩,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편도선이 괜찮거든요. 그때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편도선 때문에 열이 한번 나가지고, 그저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대충 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기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편도선 때문에 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제 몸은 제가 챙겨야지. 어우, 봐주질 않아요. 예, 네, 봐주질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한국 음식 뭐 이렇게 먹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가끔씩 받곤 하는데, 일본에 살면서. 근데 뭐, 김치가 있다 보니까, 저 집에서 이제 가끔씩 한국 가면은 이렇게 박스를 해갖고 김치 갖고 오거든요. 집에서 이제 담가주신 거.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한국 음식 되게 막 먹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 또요 주변에 삼겹살 같은 데 파는 데 많거든요, 요새. 예. 그 아는 또 지인분이, 아는 사장님이 거기 뭐 한국 요리점도 음식점도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싶을 때는 거기 가서 먹으면 되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막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힘들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막그 한국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술자리 갖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술자리를 초대받아서 제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술도 끊었기 때문에 저는, 예, 술을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걸좀 좋아했어가지고 별로 막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막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생활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성격이 일본 생활에 맞는지 맞을지 안 맞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외국 나가면 근데 다 다르고 그리고 외롭잖아요. 그런 것도 솔직히 있죠. 근데 저는 뭐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다른 나라 나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하고 일본 엄청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일볼일 있어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뭐 하네다 공항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본이, 외국에서 산다고 하면은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는 더 살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꽃가루병하고 꽃가루병 때문에 그게 가장 저는 힘듭니다.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말씀드린다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일본 생활이나 일본 유학 뭐 이렇게 일본 이민 쪽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 잘 참고해 보시고 본인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